웰컴 투 야골 야롤룰루.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그 미트 보정편이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미트들이 저희 이제 야골대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이제 보정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전국 8도에서 이제 이렇게 미트들이 쫙 왔습니다. 보정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정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제트 프로스테이터스 이제 미트가 이제 저희 쪽에 도착했는데 센 상태에서 캐치볼 라인 잡지도 않고 그냥 캐치볼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은 잡히지 않고 흘러내리고 중도 포기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미트 길들이기 자체 일단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하시다가 좀 자신이 없으셨는지 중도 포기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새거를 다시 길들인다는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많네요. 지금 보시면 되게 둥글둥글해요. 딱 공이 포구가 되면 잡히질 않고 흘러내리는 형. 네. 이 미트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공이 포구됐을 때 살짝살짝 뜨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빼보세요. 찍으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포구를 했는데도 그렇죠. 브레이킹 잘. 네. 각 자체를 좀 넓히고 안에 라인을 쫙 만들어갖고 안에 들어갔을 때 포구면은 넓고 브레이킹이 확실하게 딱 걸릴 수 있게. 자, 다음 미트. 역시나 180. 이건 사용감이 많아요. 이거는 24 패턴인데 길을 잘 들이셨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안에 부분에서. 근데 홀지 형성이 바로 웹 아래 부분으로 돼 있어. 이 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민간에 이 정도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완벽한 포구 자신만의 스타일로 볼집 형성을 다시 좀 아랫부분 정확한 포구 위치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볼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야터 BPC2라고 써있어요. 2 패턴도 있나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예민하게 저 또한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보다 이런 미트들이 작업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누가 봤을 때는 고칠 게 없어 보이지만 이게 좀 더 그분들은 좀 더 정확한 포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야구월드를 선택하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미트들이 좀 예민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잡아내야 되는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미트들이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전부 해체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 후에 길들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한 미트죠. 그러니까 민감형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길들이기를 유료로 받으셔갖고 두 군데에 다녀오고 아주 갈 때까지 갑니다. 이거는 밸런스 보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인 형성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중앙에 있는 볼집 타켓을 좀 약간 밑에 부분으로 내려서 각 자체를 좀 넓혀주고 안에서 잘 브레이킹 걸릴 수 있는 구조로 전체적으로 다 뜯어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길들이기 비용만 해도 벌써 미트 어지간한 거 하나 사실 수 있는 비용을 이거는 직접 잡으신 거죠. 직접 잡았는데 오히려 유료 길들이기 한 거보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이네요. 날 잡았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K입니다. 자, 이렇게 포수 미트 이제 보정을 한번 한 방에 이제 또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또 하루 날 잡아서 또 작업하고 하루 날 잡아서 또 작업하고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해체해서 안에 컴파운드 다 긁어내고 다시 재도포를 한 제품들입니다. 밸런스도 다 조정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령부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무령부 작업하고 다시 한번 길들이기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각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라인 형성이 다 전부 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 형성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사양은 너무 많은 보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밸런스도 좋아지고
볼이 이제 튀지 않는 호구 지점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브레이크 확실하게 걸리는 지금 구조로 많이들 변화시켰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일단 한번 미트 호구 한번 해볼 테니까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호구가 되죠? 첫 번째 미트입니다. 다음 높고수 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잡는 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두 번째 미트고요. 세 번째 이거는 기억에 남는 이제 중급 포기형. 네. 길 잡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트 미트. 네. 네. 브레이킹이 확실하게 걸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모양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미트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금 세큐리티를 많이 꺾어놨어요. 이런 이유는 기존에 이 딱 이 라인이 너무 선명하고 그렇게 잡혀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볼을 멈추려면은 다른 구조로 지금 라인 형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거의 갈 때까지 갔던 그 미트였거든요.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공이 돌지 않죠? 네. 좀 변형을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좀 라인 자체를 좀 대각선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밸런스를 완벽하게 바꾼 거죠. 다섯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볼집 부분이 좀 너무 웹 아래 부분으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웹으로만 잡았던 제품인데 정확한 포구 지점으로 밸런스 볼집 이동을 좀 시킨 제품입니다. 네. 네. 그전에도 공이 좀 돌긴 했었는데 그렇게 길각은 나쁘지 않았던 제품이고 볼집 밸런스만 조금 하단부로 네. 좀 이동을 시켰던 미트거든요. 네. 보시면 완벽하게 공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런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볼도 튀지도 않고 네. 직접 쓰시면서 호구만 정확하게만 해주면 공에 의해서 볼집이 나기 때문에 볼도 이제 뜨지도 않고 아주 네. 좋은 상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정이 들어오는 거는 직접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오랜 시간 밸런스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보정을 해야지 볼이 뜨는 걸 좀 잡을 수도 있고, 솔직히 영상만으로는 다시 잡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진짜로 이거 억지로 잡는다고 해갖고 볼이 안 흔들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회원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다음은 월드페가스 제품이고요. 볼이 튀었던 튀고 호구면에서 라인이 없어갖고 브레이킹이 안 걸렸던 그걸 라인 설정을 다시 해주고 볼집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서 잘 잡힐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볼집 부분에 정확하게 볼집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되게 소프트해요. 이 가죽 자체가 오히려 소프트하면 라인 다시 잡기가 더 힘들어요. 잘 잡히네요. 자, 끝으로 다시 잡았는데 실제로 딱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회원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하단부 중심 왼쪽 중심. 네. 포수 미트는 이 포구면 안에가 다 포구 지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포구면 안에 들어가면 브레이킹이 다 걸려야 된다는 거. 마지막 미트까지 한번 중간 점검 해봤고요. 이렇게 총 8가지의 영상을 찍었지만 이거 이외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트가 볼이 살짝살짝 튀면서 볼집에 들어와도 타고 흘러나갈 수도 있고 포구 지점에 정확히 잡았는데 볼이 튀어서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형상의 미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잡아줘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니더라도 꼭 잘 보정 받으실 수 있는 업체에 잘 맡기셔갖고 좋은 비트로 다시 잘 만져갖고 시야 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수 비트 보정 좀 약간 대량이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언제나 저희 야구월드의 보정과 건드리기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